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산 구독수입니다. 말리는 나오자마자 또 쉬하고, 이 말리만의 독특한 쉬하는 자세. 오늘은 아마 저기 중부지방 서울 쪽 경기권, 여기는 아침서부터 아까 뉴스 보니까 눈이 좀 제법 오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요. 출퇴근하실 때 좀 힘드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이따 귀갓길도 안전하게 잘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여기는 그냥 날씨가 아침서부터 굉장히 흐립니다. 오늘은 해를 못 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여기도 뭐 설마 또 눈이 오진 않겠죠? 눈은 지금 여기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눈은 더 안 와도 됩니다. 여기는 이게 너무 해가 없으면 화면이 좀 어둡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해 뜰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해가 뜰 날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게라도 카메라를 들고 나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하나 전달해 드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우선 아이들 간식 먼저 좀 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왈리, 해리, 코코, 니케, 빨리 갖고 가, 뺏기지 마. 니케는 저기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먹어요. 오케이. 최강두산, 세라, 사랑. 잠깐만, 말리 안 줬어? 어휴, 말리를 안 줬었구나. 일본 타자인데 안 줬나 보네, 얼굴 표정이. 이게 언젠가부터 유튜브에서 세로 영상으로 해갖고 스마트폰에서 보기 좋은 그 세로 구도로 해가지고 1분 미만 영상,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숄츠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 영상이 이제 점점 많이들 업로드하는 방식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유튜브에서 사실 이제 밀어붙였던 거는 유튜브만의 거, 가로 영상, 그리고 보통 8분에서 10분 정도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었었는데, 이 유튜브도 이 세상 변해가는 그 흐름에 이제 부합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다른 그 플랫폼 방식대로 새로 영상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끼워 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샌가 유튜브도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말리야 중요한 얘기하잖아, 잠깐 기다려. 유튜브도 이제는 숄츠 영상을 그냥 뭐 어떤 잠깐 사이드로 끼워 넣기, 볼책부록 이런 게 아니고 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의 변화가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튜브에서는 숄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업로더가 유튜브에서 받는 돈은 1원도 없었어요. 쇼츠는 그동안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냐면 노출을 일반 가로 영상보다 많이 시켜줘서 채널 홍보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유명한 쇼츠 영상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 홍보용으로 뭐 광고비를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갖고 계속 이제 이게 운영이 되었었던 건데, 유튜브에서 드디어 2023년 2월 1일부로 쇼츠 영상도 45%는 그 크리에이터한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사실 100인데 45면은 유튜브가 55나 갖고 간다 그래서 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유튜브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쇼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을 유튜브에서 이제 돈을 주고 살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100으로 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는 음악 이제 저작권자한테 주는 돈을 미리 띄워놓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이라고 봤을 때 이제 80이 남잖아요. 80 남는 거에서 45를 크리에이터가 갖고 가고 35를 유튜브가 갖고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영상이 워낙 짧기 때문에 광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 근데 죄송해요, 이게 왜 이러지? 아니 안에서도 간식을 많이 먹었잖아.
아, 뭐 말을 못하겠네. 이거 금방 끝나는데. 또 조금만 기다려. 일단 들어가서 먹어, 들어가서. 아직 간식 하나만 갖고 나왔어. 무튼 앞으로 이제 쇼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생기니까 굉장히 이제 쇼츠 영상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지금도 쇼츠 영상으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찍어서 올린 어떤 그 골든 리트리버 다른 가족들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에 한 두 달 전에 시청자가 아 구독자가 한 천 몇 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저께 보니까 6천 명 돼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어서 올려도 될 사람은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앞으로 저도 쇼츠 영상을 좀 위주로 해서 영상을 좀 만들까 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 짧게 짧게 그 예쁜 모습 이런 거를 좀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좀 찍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노아하고 허스키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그 아이들만 나오는 영상이 됐던 아니면 같이 나오는 영상이 됐던 쇼츠 영상으로도 앞으로 좀 영상을 많이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염소 가족도 마찬가지고 앵무새도 그렇고 뭐 기존에 여기 아이들도 그렇고 쇼츠 영상은 이제 2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할 거니까 제가 그쪽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하니까요. 그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우리 찐 구독자님들 좀 참고로 아셨으면 해가지고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아이들이랑 잠깐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영상으로 이따가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또 오늘 날씨도 좀 흐리고 좀 많이 추워요. 아직도 추우니까 날씨 좀 풀리면 바깥에 나가서 좀 색다른 영상 많이 찍고 그럴 생각으로 다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따뜻하고 평온한 겨울의 이 시간을 여러분들도 좀 즐기면서 즐겁게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